이 모든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예, 우리 또 부모님께서 참 이렇게 하시니까 또 그런 걸 그대로 또 영향을 많이 받는 거 아닐까요? 어요! 어? 안녕하세요. 와! 아, 진호 씨, 야! 잘 지냈어요? 아, 진짜 너무 오랜만이야. 아, 이거 얼마만, 야, 너무. 아니, 얼마만이에요, 진호 씨? 앉아. 사랑해요, 사랑해요. 평생 그대만을 위해 부른 이 노래. 사랑의 노래. 함께 불러요. 나같이 둘이서. 둘이서. 나같이. 랄랄라. 야. 아, 진짜. 아, 내가 너무 좋아하는 또 아, 진짜. 내 인생의 또 SG 워너비는. 아, 이제 뗄래 뗄 수가 없어요. 전 찐입니다, 찐. 아, 나도 찐이에요. 어쩜 살아가다 보면 한 번은 날 찾을지 몰라. 네, 일단 자기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아, 네, 쑥스럽습니다. SG 워너비 김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아, 근데 오늘은 소해해 특집인데. 네. 진우 씨는 소띠가? 저 호랑이띠예요. 어? 범띠요. 어, 띠가 아닌데. 네. 아, 근데 이제 진우. 소몰이 때. 그렇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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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법이. 진우 씨 하면은 뭐 소몰이 창법이 또. 네. 아, 그러면 되네요. 아, 딱이네. 아, 딱이네. 2000년대 진짜 그 중반부터. 야, 그 SG 워너비의 노래를 노래방 가면 너무 많이 불렀어요. 아, 정말. 남자들의 애창곡 아닙니까 또. 아, 그리고 또 특히나 진우 씨 부분은 네.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아니 좀 그 연락을 좀 괜히 많이 받지 않았어요? 여기저기서 방송에서 좀 섭외도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네, 많이 받았어요. 어, 근데요? 네. 근데 이제 또 자기 노래 할 수 있는 방송이 많이 없잖아요. 아. 자기 노래 할 수 있는 방송이 없어서 예. 이제 저는 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저 혼자 뭔가를 만들고 있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아니 진호 씨는 요즘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와, 이게 되게 어색해요. 아, 그래요? 왜 어색해요? 어색할 수 있어요. 어색할 수 있어요. 진짜 너무 오래됐네. 네. 네. 그 고3 졸업식 다니면서 무료로 노래도 해주고. 졸업식에서? 네. 아. 그리고 병원 같은 데서 노래 많이 했고요. 약간 빈주머니로 만나서 같이 무언가를 노래로 나누는 삶. 제가 이제 자작곡으로 얼마 전에 조용하게 1집을 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여기서 돌아가셨어요, 병원에서. 그래서 거의 여기서 살다시피 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설레일 때 찍었었던 가족 사진을 갖고 있었더라면 뭔가 힘든 순간이 닥쳤을 때 그 사진을 보면서 뭔가 위로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쓴 노래입니다. 재능 기부를 좀 많이 하셨다고 좀 얘기를 듣긴 들었거든요. 네, 뭐 재능 기부는 아니에요. 물론 뭐 제 재능을 쓰는 거긴 하지만 저도 사실 받으러 계속 갔어요. 제 어떤 허전함들 또는 공허함들 네. 그리고 제가 노래하는 어떤 의미들. 근데 워너비로 굉장히 영광스러웠던 시간들도 행복했는데 이제 직접 저 매니저도 없이 저 혼자 제 동료들이랑 스피커, 사비로 산 스피커, 그리고 뭐 악기들 제자에 실어가지고 마지막 뭐 10대의 마지막 순간에 놓인 친구들한테 가서 그 전국 이제 지도를 이제 그려가면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가장 문화적인 혜택을 좀 덜 받는 지역부터 시작해서 노래라는 거 하나로 무언가를 나누러 오는 저런 가수도 있구나. 이게 뭐 돈을 받고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말 그대로 이제 진호 씨 돈 써가면서 가서 해야 네.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제 요즘은 폭죽을 빵 터뜨려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반짝반짝거리는 걸로 사람들은 기뻐하고 더 주목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폭죽이 되고 싶어서 많은 분들이 노래를 하고 그래서 선택받은 분들은 그 반짝이는 행복함을 나누지만 이제 제가 돼서 내려온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저 역시도 그 시간들은 제가 돼서 내려왔고 결국 제가 사는 지역은 땅이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어요. 예. 저 뭐 말씀하신 대로 또 시작부터 굉장히 또 아 이런 얘기를 해 주시니까 또 이게 이제 얘기가 무르익어 가다가 보통 이런 얘기가 쑥 나오는데 시작하자마자 저희들한테 푹 던지니까 네. 유키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유키즈 할 때 지금 왜냐면 이제 우리가 막판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난리 났네 난리 났어 난리 났네 난리 났어 난리 났네 난리 났어 불 좀 꺼드리세요 더운 거 같아 더워가지고 SG 워너비표 이 발라드가 네. 따로 뭐 말 그대로 장르가 하나 있었어요. 그때도 행복하지 않았을까? 어떻습니까? 지금의 행복과 그때 행복을 좀 비교를 한다면. 그때는 그냥 노래할 수 있다는 거. 내 목소리가 담긴 게 길거리에서 나오고 그럼요. 사람들이 그 노래 따라 부르고 네. 또 심지어 그 시간을 나눌 수 있는 멤버들이 있고 그 몇 년을 그렇게 함께 하니까요. 그건 정말 좀 축복 같은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워너비를 말씀드리지만 해체한 게 아니라 언제든지 형들도 자주 만나고 형들이랑 SG 워너비에 대한 미래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내일도 만나기로 했어요. 아 진짜요? 세 분이서? 네네. 셋이 밥 먹기로 했어요. 또 이제 혼자 할 때는 제 노래 중에 가족사진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걱정해 하셨어요. 워너비 시절과 너무 다르다. 노래가. 네. 그러고 있다가 제가 어떤 대학교 축제에 그 노래를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족 사진을 불렀는데 사람들은 SG 워너비의 노래를 듣고 싶으셨겠죠. 네. 듣고 싶으셨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박수가 안 나왔어요. 어? 뭐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박수가 터진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박수 아닙니까? 드라마나 영화의 막판에 막판에 예, 감동되는 거 맞아요. 네, 뭐, 맞아요. 소금하다가 뭐야? 맞아요. SNS에 가면 그 창법 변화라고 해가지고 예전의 목소리를 지금까지 구사하시는 선배님들도 완벽하시지만 하지만 어떻게 보면 피터팬처럼 제 과거의 시간들을 관리해서 지켜내는 것 말고 그냥 그 상태만을 계속 고집하는 것도 때로는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생각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미 많은 이야기가 생겼어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신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뭐 어떤 멤버와 이별도 있었고 또는 뭐 각자의 어떤 삶의 이야기 많은 분들이 다 같이 갖고 계신 그래서 지금 그 목소리 그대로 지금 이 순간에 놓여 있는 내 목소리 그대로 일기처럼 노래를 써서 사람들하고 나눠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저 근데 진호 씨하고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저희가 워낙 방송을 안 해서 아 그러니까 그 당시 방송을 또 많이 안 해서 네. 아, 일부러 본인들이 방송을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 데뷔 초 때는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무슨 이유로? 아니 왜? 저는 뭐 괜찮았거든요. 하고 싶었는데 네. 저는 그때 제 몸에 98kg 정도 나갔었는데. 말라야만 가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막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눈이 커야지만
또. 그러니까. 아니, 누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 그래서, 진짜. 그래서 그때 이제 선생님께서 아 우선 음악을 먼저 집중할 수 있게 해주겠다. 네, 그래서 신비주의로 가자. 네, 그렇게 네, 했었어요. 그 당시에 조금 이게 사실 기획사의 그 한마디로 좀 마케팅 가운데 네, 맞습니다. 저 그런 식을 좀 많이 좀 네, 했어요. 네, 네. 네, 신비주의 마케팅이라고 네, 해가지고 첫 그 형들을 소개받았던 자리에서 제가 형들한테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뭐가 미안해 아니 왜 미안해 아니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니 뭐가 미안해 근데 형들이 그때 다 괜찮아 괜찮아라고 하는데 뒤에는 조금 약간 여운이 있었어요 이게 얘기 들어보니까 별밤 뽐내기에서 우승을 했어요? 네 우승했어요 아 진짜 네. 아 거기서 우승을 하셔가지고 이제 가수로 데뷔를 하신 거예요? 그거랑은 별개로 이제 어머님이 시장에서 담소 나누시다가 네. 저희 어머님이 제 자랑을 조금 하고 계셨나 봐요 근데 그때 옷을 보러 오신 다른 손님이 혹시 아드님 노래 잘하시나 봐요? 이렇게 돼서 우리 아들이 이번에 별밤 뽐내기에서 우승했어요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남편이 어떤 회사에 부장으로 있는데 지금 그룹을 결성하려고 오디션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한번 시간 되면 데뷔 와서... 과정이 가장 특이하다 네. 어머님이 담소 중에 어머나 그렇게 가게 됐어요 야. 그럼 그때 딱 오디션을 보러 갔을 거 아니에요? 네 보러 갔습니다 그때 반응이 어땠습니까? 너야? 이렇게 했었어요 너야? 그때 당시에 그 안경에 색을 넣는 게 유행이었어요 알겠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딱 나온다 나도 네. 색 넣고 진행했거든요 네. 색 넣으세요 색 넣고 진행했어요 생각은 끼고 많이 있어요 생각은 많이 꼈죠 그 당시에 어떤 노래 하셨어요? 안 되나요 불렀어요 아 민성 씨 안 되나요? 네. 그 당시 또 안 되나요 네. 네. 무지하게 말 안 되나요 막 이거 딱 불러고 노래는 괜찮네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았어요 우선 여기 좀 하고 여기 좀 하고 여기 좀 하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하자마자 좀 성형을 감사하죠 또 무료로 또 해주신다고 근데 이제 그때는 근데 제가 그러면 가서 안 하겠다고 했어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간단히 있네 그랬는데 이제 그래 알았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그때 강남에 어떤 무슨 가든이라는 큰 고깃집 앞에 기다리고 계셨어요. 순간은. 네. 아, 되게. 네. 네. 괜찮습니다. 방송을 네. 괜찮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뭐. 네. 네. 어머님이 야, 너 어떻게 됐어? 잘했어? 잘 봤어? 그래서 내가 얼굴 때문에 나 엄마 많이 닮았거든요. 어머님, 저 어머니 얼굴 제가 정말 좋아해요. 아, 예, 예.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그대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에이. 이거 뭐 이렇게를. 그래가지고 된 것 같아.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러더니 우리 아들 강남까지 왔는데 여기가 되게 유명한 고깃집이래. 여기서 고기 먹자. 전 마음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막 되게 비싸 보이고 외관상 또 아니야 우리 가서 그냥 편하게 된장찌개 먹자. 그리고 아니야 뭐 가자 이러다가 막 약간 좀 다투는 분위기가 갑자기 생뚱맞게 됐다가 그러다 지갑이 이렇게 서로 칠갱이하다 해서 동전이 바닥에 떨어지고 그쵸, 뭐 이런 슬픈 네. 이야기입니까 이거?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럼 우리 아들이랑 이제 노래방 가는 거 얼마 안 남았네 이러시는 거예요. 아직 가수 데뷔를 해야 되니까 네. 10시 넘으면 그때 성인이 한 명 같이 입장해야지 노래방을 갈 수 있었구나. 제가 10대였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어떤 노래를 너무 하고 싶으면 어머님이 늘 같이 가셨고 같이 가서 거기서 막 이렇게 참 이렇게 드시고 저 노래 듣고 하셨거든요. 어머님이 네. 우리 진호 씨 노래하게 하려고 네. 피곤하신데도 맞습니다. 그 노래방을 가게 된 이유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뭐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님이랑 같이 노래방에서 막 노래하면서 그 슬픔 또는 그리움들을 막 달래는 게 저의 취미였어요. 행복이었고 어머님은 그 기억이 결국 가수라는 결실로 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날 노래 들으시면서 막 너무 행복해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날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두 달의 시간 동안 연락이 없다가 너 뭐 그런 거 안 해도 되니까
합류해. 와, 바로 녹음하자. 아닌지. 아니 그 저 진호 씨가 사실 그 독특한 이력이 또 있는 게 2010년에 강도를 맨손으로 때려잡았어요. 아니 뭐 이렇게 에피소드가 많아? 9일 오전 가수 SG워너비의 멤버 김진호가 서울 강동경찰서에서 중요 범인 검거 유공 표창을 받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학창 시절에 불의를 보고 좀 못 참다가 한번 좀 낭패를 당한 적이 있어요. 어떤 일이죠? 제가 그 학교를 가는데 저도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고3 때였는데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친구들이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오. 그 친구가 한 4명 됐거든요. 네. 나도 모르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나 미쳤었나 봐. 야, 너희들 담배 왜 펴? 내가 왜 그랬는지. 나 싸움 잘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저쪽에서 깜짝 놀랐더니 혼자서 그러니까. 네. 뭐야 너? 야, 너도 고등학생 아니야? 아니야. 고등학생 아니야? 아니야. 몇 살이야? 21살이야? 할 말이 없네. 예, 그래서 와우. 제가 무지하게 맞았어. 그분들 담배 펴도 되는 나이였는데. 그러니까 제가 왜 그랬는지 제가 미쳤었나 봐요. 그 진호 씨 곡들 중에는 또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한 노래들이 굉장히 많죠. 최근에 만든 엄마의 프로필 사진은 왜 꽃밭일까? 네. 또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제 친구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맥주를 한잔하는데 우리 엄마 프로필 사진 꽃밭이다. 근데 어떤 친구가 야 우리 엄마도 꽃밭이야. 야 우리 엄마도 꽃밭이야. 야 다 꽃밭이네? 돼서 아 그래서 엄마의 프로필 사진은 왜 꽃밭일까? 네. 어머니가 대답해 주시던가요? 아니요 제가 제 생각대로 쓴 다음에 어머니한테 불러드렸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던가요? 어머니가 눈물 보이셨어요. 엄마의 사진은 꽃밭이 있어 꽃밭 한가운데 엄마가 있어. 어머님들이 꽃밭에서 사진 찍는 이유가 피고 벌들이 찾아오고 그 안에서 자기가 사랑했던 과거들 다시 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들 이런 것 때문에 꽃밭에서 그렇게 인증샷들을 많이 찍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네. 네. 사실 저 작년에는 또 이제 그 코로나로 지친 분들한테 위로가 되는 또 노래를 내셨다 그래요. 네. 앨범 커버 사진이 아무것도 없는 흰색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이유가 또 있습니까? 네. 약간 하얀 마스크도 상징했었고요. 그리고 의료진 분들 가운도 상징했었고요. 네, 사실 이 노래를 듣고 우리 그 의료진 분께서 이게 좀 음원 사이트에 댓글을 쓴 게 좀 화제가 됐어요. 아, 그래요? 제가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와 싸우는 의료진입니다. 간만에 짬이 나서 빵을 먹으며 곡을 듣다 먹지도 못하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희 의료진들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저희도 사람인지라 아무리 노력해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이 상황에 죽고 싶을 만큼 억울할 때도 있고 두 손 두 발 다 놓아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고통 속에서 이런 음악이 저희에게는 한 줄기 희망이자 기적 같습니다. 진정 우리는 추억을 모으러 사나 봅니다. 김진호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큰 위안을 받고 가기에 글을 남깁니다. 네. 이 글에 또 진호 씨가 좀 댓글을 다셨다고 그래요? 네. 네. 저희가 음원 사이트에 댓글을 달아본 건 그날 처음이에요. 네. 근데 어제 댓글에 대해서 어머님이 캡처해가지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야, 네가 원래 하고자 했던 그 마음들 맞네요. 네. 뭔가 드러내지 않아도 방송은 자주 하지 않아도 어디선가 이렇게 그 상황에 고여있는 사람들한테는 공명이 돼서 누군가는 울고 있다 따뜻하게 우리 진호 고맙다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바로 감사한 마음을 남겼어요. 네. 아 그러니까요 참 정말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음악을 본인이 하고 싶은 노래를 네. 지금 이제 하시니까 네. 예, 너무 행복하신 것 같아요. 네 행복합니다. 아유 오셨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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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쩜 살아가다 보면 한 번은 아니, 날 아니, 찾을지 몰라. 날 찾을지 몰라.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중랑구청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상담사이자 온기 우편함의 온기우체부로 활동하고 있는 노규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럼 오늘 그 상담사님으로 부르면 될까요? 네, 뭐. 괜찮습니까? 온기우체부가 저는 더. 아, 온기우체부님.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사실 그 여기 계신 우리 그 노기와 우체부님께서 네. 바로 그 SG 워너비 김진호 씨 어머님이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아까 저 타임리스를 좀 불렀는데 아니 그 저기 유퀴즈를 진호 씨가 좀 출연했었잖아요. 네. 보셨습니까? 네. 어떠셨어요? 전날 뭘 많이 먹은 티가 나더라고요. 왜요? 왜요? 얼굴이 많이 붉긴 하고. 아니 그거는 엄마들 눈에만 보이시죠. 네, 저는 전혀 뭐 몰랐는데. 아니 그 좀 유퀴즈를 섭외받고는 좀 우리 그 어떠셨습니까? 저는 정말 망설였어요. 아 왜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고 꿈에서라도 보고 싶었던 두 분인데 아유, 예, 예, 예. 제가 또 진호 엄마라는 것과 또 연관이 돼서 민폐가 될까? 또 아들한테도 그렇고 또 예 그래서 조금 걱정을 했었어요. 오늘은 뭐 이제 저 뭐 김진호 씨 네. 어머님이다 뭐 얘기도 드렸습니다만 네네. 오늘은 뭐 말 그대로 진짜 노기화 씨로 저희가 모신 거니까요. 네. 네. 아니 그 이제 현재 서울 중랑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네네. 여기가 어떤 곳입니까? 예, 네, 여기는 가정폭력으로 112에 신고된 그 피해자들을 위한 곳인데요. 경찰하고 그 구청하고 또 그분들을 위한 초기 상담을 1차 초기 상담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네. 우선 112에 신고를 하잖아요. 네네. 본인이 피해를 긴급 상황이니까 하면 경찰이 출동을 해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상담을 하겠느냐 그래서 동의를 받은 다음에 경찰에서 다 말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들을 제가 편히 말할 수 있도록 들어드리고 네. 이제 그분한테 어떤 도움을 드리는 게 좋을까 그렇게 회의를 한 다음에 직접적으로 도와드리는 그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네. 근데 이렇게 뵈면 우체부님이 네. 네.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를 잘 들어주실 것 같아요. 잘 들어주실 것 같고 왠지 모르게 다 좀 품어주실 것 네. 같고. 예. 아니 근데 상담하시는 일 말고도 옹기우편함의 우첩으로 활동을 하신다고 네, 좀 얘기를 네. 하셨잖아요. 네. 옹기우편함이 이게 뭡니까? 예, 옹기우편함은 처음에 그 28살 청년이 세웠어요. 군 생활 하는 동안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남이야 좌파점의 기적이라는 그 책을 읽다가 예, 예. 그 책 재밌는데 그 책을 읽다가 사람들 이상하게 가족한테도 편하게 자기 고민을 더 털어놓지 못한다는 그렇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익명으로 하면 어떨까. 아 여기 그 아 아, 그렇구나. 그거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그 책을. 네. 아 여기서 나온 얘기군요. 네. 그 작은 문방구에서. 네, 네. 오 아시네요. 예, 네. 그 고민을 써서 거기다 네. 넣어주면 네. 다 일일이 그 편지에 답장을 네, 네. 해주시는 거거든요. 네. 고민에 대한 내용을. 아. 이게 딱이네. 그 책 내용을 생각하니까 이게 네네. 딱 그냥 이해가 되네요. 아, 저는 그래서 그 우체부라고 하셔서 네. 아, 어머님 날도 더우신데 이거. 이거 어머님. 저는 잘 모르니까. 아, 이제 부쩍 날씨 더워질 텐데 어머님 이거 네. 밖에서 이거 직접 주는 게 아니라요. 이제 편지를 쓰는 분을 저희들이 옹기님이라고 지칭을 하고요. 아. 저희들이 옹기우체부라고 하는데 그분들도 저희들을 모르고 모르죠, 저희들도 그분들을 모르니까 그분들이 편지를 고민 편지를 보낼 때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 이야 이게 또 우리는 또 자기님이라고 하는데 여기 또 온기님이군요. 네네. 이야 이게 뭐 또 우리가 좀 통하는 게 있네요. 그럼 어머님 지금까지 몇 통의 편지를 좀 쓰신 것 같으세요? 지금 현재 온기우편함에 저희들이 답장 총 보낸 통이 한 9천 통 정도. 와, 이게 와. 근데 온기우체부님들은 다 자원봉사를 하시나요? 네, 100% 자원봉사이고요. 지금 편지 쓰는 온기우체부들이 20대부터 제가 아마 제일 고령일 거예요. 고령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제가 60대까지 있습니다. 이야, 궁금하다. 야, 이게 네. 참 그... 많은 편지가 있겠지만 좀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좀 아니면 좀 답장하기 어려웠던 편지가 있을까요? 답장하기 어려웠고 조금 제가 생각을 많이 했고 좀 슬펐던 슬펐지만 제가 써줄 수 있는 편지겠다 해서 제가 선택을 했는데요. 그
결혼을 앞둔 여성이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다 두 분이 갑자기 이제 하늘로 가셨는데 혼수 준비를 혼자 이제 하면서 마음이 쓸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청동길을 걷다가 그 사연이 한 길지도 않았어요. 한 일곱 여덟 줄 정도 됐는데 제가 결혼할 남자도 너무 좋은 사람이고 시부모님도 참 좋으시지만 그런데 하고 점점점 하고 그냥 그렇다고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세상에서 예, 신기한 그냥 그렇다고요 예, 제가 그 말 때문에 울었어요 너무 그 아가씨의 마음이 느껴져서 그냥 네. 그냥 그렇다고 그러니까 네. 그냥 그렇다고 그래서 어딘가 그 하소연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 편지를 제가 해서 답장을 제가 쓰기로 했는데 뭐라고 해주셨습니까? 네, 제가 생각을 하다가 그 엄마 아버지만큼의 그 온도는 제가 그 가까이 닿을 수는 없지만 하늘에 있는 부모님한테 편지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모님 마음으로 여기는 하늘인데 사랑하는 우리 딸 원기야 하늘에 있는 엄마 아빠란다 네 편지를 온규편함에서 보고 내가 답장을 쓰고 싶어졌어 우리 딸에게 힘을 주고 싶어졌으니까 예쁜 우리 딸 좋은 남자친구도 생기고 참 멋지고 대견하구나 엄마 아빠는 너의 선택을 언제나 믿었으니까 우리 사위감이 얼마나 멋지고 성실한 남자일지 믿는단다 내 인생의 보물 같았던 내 딸아 너를 혼자 두고 가서 얼마나 미안한지 그리고 혼자 헛헛하게 눈물 흘리는 모습을 상상하면 곁에서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구나 엄마와 아빠는 우리 딸이 너무 자랑스럽고 대견하다 스스로의 삶을 가꾸어 가면서 힘든 과정을 이겨내느라 얼마나 혼자 외로웠니 하지만 이렇게 고운 모습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하늘에서 우리 엄마 아빠는 누구보다도 축복을 보내며 축하할 거야 너의 앞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엄마 아빠를 꼭 생각하렴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는 부모가 곁에 없어도 스스로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길 바래 예쁜 우리 딸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 우리 딸이 그 결혼식장에 입장을 할 때 엄마 아빠는 뒤에서 같이 있을 거다 근데 혹시라도 덜렁거리다 넘어지지 말고 예쁘게 입장하거라 그러면서 갑자기 제가 그때 생각하니까 그런데 내가 선택한 그 사람 우리 엄마 아빠한테 다 네가 쏟지 못한 사랑을 그 사랑을 우리 사위한테 주렴 그렇게 제가 썼어요 한 세 장 정도를 썼어요 그렇게 재밌게 썼어요 네. 아 그 뭐 그 다른 걸 떠나서 그 사실 뭔가 그것을 보고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네. 문득 마음에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쓰셨을 거 아니에요. 익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아마 그 편지를 받으셨다면 네. 아 분명 큰 위로가 좋으셨을 되고. 거예요. 네, 네. 네. 야, 참 뭐 아니 근데 이게 또 저 하시는 일이 많아요. 이게 20년 넘게 하고 있는 다른 봉사가 또 있으시더라고요. 아유 근데 그 이야기를 하기에는 사실은 봉사라고 말하기에는 이미 봉사라고 하면 봉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전에 이 아빠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수녀님의 소개로 이제 어떤 무위탁 노인들이 계시는 양로원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이제 저희 남편이 반찬 준비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꾸준히 다니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게 됐어요.
사실 저 우리 진호 씨를 보면은 진호 씨도 사실은 네. 그렇게 본인의 재능 기부도 네. 많이 하고 제 주변에 그 어려운 분들을 많이 좀 이렇게 또 돕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예, 우리 또 부모님께서 참 이렇게 하시니까 또 그런 걸 그대로 또 영향을 많이 받는 거 아닐까요?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뭐 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 저도 굉장히 어렵게 살아봤고 또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한테 또 도움도 받았고요. 좋은 마음의 빛이 있었어요. 반찬을 다 해가지고 와서 할머니들을 밥을 해주는 거를 했는데 거기 계신 할머니들이 저희 남편이 이제 하늘로 갔잖아요. 늘 저한테 이렇게 뭐 이렇게 안쓰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냥 루시아 이리 와 나랑 춤추자 막 이러면서 저하고 같이 춤도 추시고 그러면서 제가 그 슬픔을 좀 잊게 해주셨어요. 저도 제가 정말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고 뭐 드릴 게 별로 없는 사람이지만 제 마음 힘이 닿는 데까지 뭔가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오히려 저한테 되게 기쁨을 줬어요. 아니 그 저 진호 씨가 좀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잘했습니까? 제가 3살 정도 이제 걸음마 하고 네. 할 때인데 그 저희 동네에 그 레코드 가게가 있었어요. 시장 골목에 네. 그러면 아이하고 시장을 가면 아이가 오지를 않아요. 이제 손잡고 가다 보면 거의 멈춰 있어요. 그러면 까딱까딱 하면서 그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진호가 이제 별밤 뽐내기라는 곳에 나갔는데 네, 네, 네. 그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때 노래방을 많이 갔죠. 10시 넘으면 그때 성인이 한 명 같이 입장해야지 노래방을 할 수 있구나. 제가 10대였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어떤 노래를 너무 하고 싶으면 어머님이 늘 같이 가셨고 같이 가서 거기서 졸 막 이렇게 잠 이렇게 드시고 한 3시까지 부를 때도 있었어요. 새벽이요? 네. 기장원전에 이제 나갈 때는 한 3시까지 하면 저는 처음에는 집중을 해서 듣다가 나중에 잤어요. 아 그냥 노래방에서? 네. 그냥 잤어요. 그 노래방을 가게 된 이유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뭐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님이랑 같이 노래방에서 막 노래하면서 그 슬픔 또는 그리움들을 막 달래는 게 저의 취미였어요. 행복이었고 저 어머님은 그 기억이 결국 가수라는 결실로 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입시를 앞둔 네네. 수험생을 네네. 두신 그 부모님의 마음으로 노래방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네. 아. 어머님은 진호 씨 노래 중에 어떤 노래 좀 좋아하세요? 진호의 곡 중에서는 뭐 도착이란 노래도 좋고 또 엄마의 프로필 사진은 왜 꽃받칠까? 예. 이게 저를 보면서 만들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진짜 네. 왜 엄마의 프로필 사진에는 꽃들인가요? 글쎄, 그래도 아이가 이제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저도 이제 꽃이 있었지만 그냥 지나가다가 꽃밭에 가면 그 사진을 거의 찍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엄마가 꽃을 그렇게 좋아하고 나이가 들면 왜 이렇게 붉은색 옷을 입을까 이해가 안 됐어요. 조금 그런데 제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되고 보니까 아 자기의 생명력이 이제 꽃으로 말하면 지는 적이잖아요. 뭐 진다고 꽃이 아닌 건 아니지만은 근데 막 자라고 있고 피는 그때를 그리워하는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네. 그 당시에 우리 네. 그 우체부님께서 네. 엄마의 프로필 사진을 왜 꽃밭일까 마지막 부분에 직접 참여해서 노래를 하셨다고 그래요. 네, 네. 그때도 엄마가 어떻게 거기를 하니 제가 많이 떨릴 것 같아서 그래서 안 하겠다고 한 며칠간을 그랬더니 일부러 그 떨림을 엄마 연습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연습을 안 하고 그냥 가서 하셨어요. 그냥 가서 했는데 두 번째 만에 했던 거를 했어요. 근데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는 잘하려고 했는데 또 진호하고 마주하니까 그냥 눈물이 나와서 목이 메서 또 못했어요. 네. 왜 이렇게 목이 메시던가요? 그 가사도 있지만 좀 묘했어요. 그 아들이 좀 엄마의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엄마 나 하나의 버킷리스트였어. 엄마하고 같이 엄마의 목소리가 들어간 음반을 내는 거. 참.
이 노래에서 좀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좀 있으셨어요? 아, 그게 나를 찾던 벌도 사라졌지만 저도 뭐 이제 최근에야 이제 진호 씨를 뭐 방송을 통해서 만나고 했지만 참 그 따뜻하고 참 단단한 친구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예. 저의 그 존재감을 움티게 하는 사람. 나도 그냥 한 진호의 엄마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서 뭔가를 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자신감을 많이 키워줬어요. 진호가. 이제 엄마를 더욱더 지켜주고 싶은가 봐요, 진호 씨는. 진호가 안 지켜줘도 저 잘 살 수 있는데.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좋습니다. 뭐, 좀 이번에 소통이 안 됐네요. 네, 조금 전까지. 아니, 아, 조세미, 약간 좀 눈물 끊어내는데 실패를. 아니, 그 지켜주, 아, 예. 그 마음은 알아요. 네. 진호가 그 진호의 마음일 거예요. 근데 진호한테도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서로 이제 개체니까 저도 늘 그전부터 연습을 전 또 혼자잖아요. 남편이 없으니까 그 저 혼자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떨어지는 연습을 저는 이미 다 했어요. 이미 해서 진호가 좀 편히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엄마라는 그런 무게를 좀 내려놓고 부모들은 자식의 어떤 이 어깨에 앉은 먼지도 털어주고 싶잖아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야, 아, 왜 참 참 그 늘상 그렇습니다만, 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 나도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너무 나 신경 쓰지 마라. 너의 인생을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네. 네. 혹시 그 진호 씨를 키우면서 가장 많이 했던 말 혹시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해 뭐 그 말 많이 했는데. 제가 미안하다는 말 중에 그 말도 있었어요. 어떤 말이에요? 예의를 가르친 거. 물론 그건 당연히 부모로서 가르쳐야 되는 거지만 어린 애가 가질 수 있는 그 품이 아니잖아요. 근데 애가 개구지고 그런 애한테 또 영혼도 자유롭잖아요, 진호가. 예, 그런 아이한테 제가 그런 게 구속이 되지 않았을까? 아. 이런 후회가 됐어요. 반대로 좀 진호 씨가 어머님께 이렇게 많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엄마 우리 엄마 멋있어 최고야 나이스. 그 나이스는 아, 옛날부터 썼어요. 아 댁에서도 나이스를 많이 했군요. 네네. 아, 우리 엄마 나이스. 그런 표현을 잘하는 거는 아빠 닮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굉장히 건조한 아내였는데 남편은 굉장히 그런 다정다감한 사람이었어요. 사랑한다는 말도 잘하고. 저는 그런 말을 잘 못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글루스라 하면 그냥 슬쩍 던져주고 오는 스타일.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나중에 뭐 하늘에서 저를 만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그 내가 살았을 때 못한 표현을 내가 많이 배워왔어. 배워서라도 내가 해줄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 너무 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표현을 배워왔어. 네. 사랑해. 네, 네. 네. 근데 막상 못할 것 같기도 해요.